안녕하세요, 이진아 대표님. 멋진 안녕하세요. 가상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의사결정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고 와가지고 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의견을 붙이고 또 여기에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. 여기 물병을 달면 어떠냐. 3차원으로 보면서 막 하이킹 트레일 같은 거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. 이거 애들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겠네요. 코로나19 사태로 스페이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, 어디에서 네. 요청이 많이 오나요? 원격 오피스가 많은 큰 기업 외에도 이런 쪽에 관심이 없던 작은 비즈니스, 그리고 수업을 못하게 된 학교들, 의료 활동을 못하게 된 병원들, 그리고 재택근무가 필수적이어서 집에서 근무하느라 고생 중인 많은 개인들에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AR 헤드셋을 아직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VR이랑 웹이랑 모바일 이런 걸로도 최대한 미팅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자. 그런 게 저희의 한두달 전의 상황이었고요. 이걸 신어볼 수 있나요? 저희가 아바타가 발이 없어서요, 아직. 네.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좀 거창한 플랫폼이 필요한가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에서는 VR, AR에 대한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원격 협업이라는 걸꼭 필요할 때할땐 비디오로 하고 꼭 사람 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출근, 출장 이런 걸 통해서 협업에 대한 그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었습니다. 이제부터 그 저희가 이제 맞닥뜨릴 그 사회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별로 안 출근 나왔네요, 혹은 그러면.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택근무를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경향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.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과연 2D 비디오로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협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잠깐 같이 얘기하고 일하고. 그래서 이제 뭐 출근해도 이제 한 절반 정도는 홀로그램으로 앉아있고 재택근무 아무 데서나 하고 싶은 데서 할수 있고 그런 환경을 저희는 그리고 있습니다.